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레오와 함께 매직 스쿨 시작한다. 레오. 친구들, 이게 뭔지 알아요? 누나의 총알 발사! 친구들, 아까 전 노란색 뚜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풀뚜껑! 풀뚜껑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매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레오, 레오, 레오! 레오, 고는 매직 코! 레오, 레오, 레오! 레오, 고는 매직 코! 와! 레오, 레오, 레오! 레오, 고는 매직 코! 오! 레오, 레오, 레오! 레오, 고는 매직 코! 오호! 신기하다! 자, 이번에는 이 풀뚜껑을, 등에다가 이렇게 잘 놓고, 손에도 아무것도 없지요. 하지만,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뽕! 와우! 너무너무 신기한 풀뚜껑 매직! 네. 친구들, 지금부터 이 풀뚜껑 매직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이 풀뚜껑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 엄지손가락에 맞는 뚜껑이면 좋으니, 그 뚜껑을 이용해서 사용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친구들, 잘 보세요. 이 풀뚜껑이 바로 손 안으로 들어가서 짜잔, 없어졌네. 자, 그 다음 엄지손가락이 다시 들어가서 풀뚜껑을 가져옵니다. 짜잔, 나타났네. 친구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레오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레오, 레오, 레오. 레오 코는 매직 코! 뭐라고요? 풀뚜껑이 지금 등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손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나타날 때, 레오, 레오, 레오. 레오 코는 매직 코! 오! 레오, 레오, 레오. 레오 코는 매직 코! 오! 사라졌다! 레오, 레오, 레오. 레오 코는 매직 코! 이런 식으로 등 뒤나 겨드랑이나 손을 이용해서 가린 다음에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매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풀뚜껑이 나오는 거는 사실 등에 넣는 게 아니라 이 팔꿈치에다가 끼워 놓습니다. 자, 등에 넣는다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 잘 보여요? 팔꿈치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입에도 없다. 하지만 입에서 나와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우리 친구들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넣고 하고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친구들? 이 영상 보고 우리 친구들 풀뚜껑 매직 다른 친구들한테도 꼭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아주 멋있는 마법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레몬.